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시장 변동성 컸습니다. 갭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려버리다가 반등 시도 놓으면서 코스피 0.03% 상승, 코스닥 0.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행히 60일권역에서 아래 꼬리 달면서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인버스 청산 다 했고요. 현금 100% 있던 주식 하나도 없던 것, 전부 다 주식 100% 풀베팅 했습니다. 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전략의 발빠른 전환, 그것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인버스 수익, 시장 하락에도 우린 수익이다. 인버스 수익, 이틀 만에 6% 수익 납니다. 530만 수익. 그럼 되지 않습니까? 하락은 다 피해내고요. 다시 추가로 주식 매수했다 이겁니다. 자, 언제? 여기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요.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는 적당히 챙겼고요. 여기서도 챙겼고, 다시 추가. 여기서도 한번 챙겼다가 추가. 추가인 거 이만큼 차이 실은 더 하고요. 자, 결론은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홀딩 했다가도 돌아서는 것 같으면요, 과감하게 청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미리 전략을 그렇게 우리 팀원들에게 제시했거든요. 추가로 하락했다가 끌어당기는 조짐 보이면 청산에 나가겠다. 자, 전략대로 그대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한 근거는요, 외국인이 선물을 2000개가 가까이 사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플러스권으로 전환되고요. 시세가 점점 플러스권 전환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청산한다. 그리고 미국 선물이 돌아서는 거 확인했습니다. 미국 선물 지금 현재 다우 선물 0.5% 상승,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권으로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는데요. 현재 나스닥 선물도 0.08% 상승인데요. 지금 유로존 지금 상당히 큰 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1.36% 상승 중이고요. 영국, 프랑스 다 1.7%대 상승합니다. 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자, 아시아권도 플러스권 돌아서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거 보고, 시장이 안정 찾아가는가 보다, 그렇게 발빠르게 매매 대응했다. 자, 중국도 플러스권, 니케이는 0.06% 하락, 홍콩 항셍도 0.18% 상승, 대만도 0.49%, 대만은 뭐 마이너스 0.4%면 조금 낙폭 있습니다만, 아시아권도 돌아서는 거 확인하면서 같이 대응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은요 조금 반등했습니다. 환율은 조금 반등, 1164원. 오늘 눈이 왜 이렇게 잘 안 보입니까?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긴박한 흐름이 많았기 때문에, 초집중 상태가 지속된 시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현재는 좀 피곤하네요. 자, 그래서 추후 전략은요, 60일에 확실한 지지를 일단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반등 나올 때 20일에 저항을 받을 텐데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돌파 시도 넣으다가 조금 주춤하면요, 사들었던 물량 또 줄일 겁니다. 주식을 네 종목을 샀는데요, 그 종목은 오늘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생방송에서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오픈해버리면 좀 그래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자, 시장이 최근에 급변동하니까요, 여러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다 매도 이후에, 그죠? 하락폭 안 두드려 맞고 다시 사놓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은 피하고
인버스로 하락에 대한 수익은 내고, 그렇다면 오늘 한 매수가 저점 매수가 된다면 내일 추가 상승 나온다면요, 꼭 먹고 알 먹고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중에 4% 인근으로 가는 4.3%까지 강한 상승세 보이다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만, 자, SK 하이닉스 반등, 삼성전자도 20일 권역에서 반등, 자,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기전자가 여전히 강세 보입니다. 자, 현대차 아래꼬리 땡기고요. 기아차도 아래꼬리, 현대모비스도 아래꼬리 달면서 땡기는 모습입니다. 플러스권 약간 돌아서려다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요. 내일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권역이다. 자,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의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도 반등했고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와, 여기서 6% 올라갑니다. 상당히 강세 보였어요. 자, 그에 비해서 배터리데이에서 오늘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기존에 LG화학과 파라소닉, 중국의 CATL과 같은 회사에서 배터리 공급은 받겠으나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또 흔들렸습니다. LG화학도 1.4% 하락, 삼성 SDI도 2.2% 하락, SK이노베이션도 2% 인근의 하락입니다. 자, 오늘은 언택트의 날이다 할수 있겠고, 전기전자 강세를 보였던 날입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쪽도 강세 보였고요. 자, 그에 비하면 바이오 쪽 상당히 흔들림 좀 있습니다. 바이오 쪽 셀트리온 무너지고 난 다음에, 120일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일단 반등 시도 나왔으나, 상당히 지금 현재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닥터 K는 30만 이탈할 때 매도해야 된다, 의견 계속 지속해 왔었습니다. 의견을 잘 받아들였다면 추가 손실에 대한 부분 커버가 됐을 거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완전 추세 무너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10만원 인근까지 반등 넣으면 매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단에 12만원, 12만원과 12만 5천원에 저기 저항을 얼마나 잘 뛰어넘느냐가 중요하겠고, 만약에 휘청거리면서 120일 이탈한다면 셀트리온 제약도 힘없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매출이 괜찮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 백신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뉴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이 상당히 가슴앓이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하나다 생각합니다. 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라가기에, 여기서 추가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힘없이 무너지면요,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 부분들 잘 참고로 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야 될 테고요. 하루 걸러 하루 전략이 급변하고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빠른 템포에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주식 전략 매도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다 피해냈고, 인버스 의견 드렸습니다. 인버스 수익 잘 내고 다시 시장 돌아서니까, 해외시장 and 미국 선물도 돌아서는 모습 보이니까 다시 주식 풀 베팅 하면서 넘어간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8시 50분에 생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녹화 방송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안내 드리자면요, 재생 목록 안에 보면요, 녹화 방송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라든지 핵심 필살기 폴더 한번 열어서 공부해 보시면 반드시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 캣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